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DHP 팀장과 함께하고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이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좀 간판으로 걸어놓으셨는지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카카오 게임즈를 설명하지 않고서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할 것으로 이제 그 정도로 오늘 강한 수급을 동반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가 이제 장마감 근처에서 조금 하락세가 있으면서 이제 3위로 다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왜 올랐냐고 물어봤었을 때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한 게임 오딘이 엠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1매출이 거의 7억 가까이 나오는 70억 가까이 나오는 중이고요. 이제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오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의 훈풍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먼저 펄어비스를 필두로 해서 파노 쪽 이슈가 나왔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의 순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과연 게임 업계 게임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는지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즉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이 강한 수급이 이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들이 더 이어질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오딘의 이슈로 인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인 부분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슬슬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한 이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코스닥 연일 지금 상승 바람이 강한데요. 그 안에서 게임주들 눈에 띕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게임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매출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M게임 또한 지난 6월 중국 현지 매출이 2005년 서비스 이래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사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매출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또 이 중국의 이 외자 판호 밝은 모멘텀이 이 게임 쪽에 또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 펄어비스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 강력하게 불어닥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선 출마 소식을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해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또 주목을 받아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슈들이 이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게임 주목하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M게임은 지금 현재 지금 11,150원 선에 지금 장을 마감할 예정인데 게임주들 그럼 당분간 계속 이렇게 좀 갈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미 이제 충분히 단기적인 급등력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이미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할지 찾아가는 그러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0원 정도 자리만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 14,000원 구간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산 가치 대비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로 가담하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크게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매도 포지션을 찾아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